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승리하는 한승 중국어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게 되면, 자, 이추 얼지오, 이추 얼지오 하게 되면 단번에 성공하다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뿌이웨이란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기지 않는다. 야,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요 다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풀었습니까? 답 몇 번이죠? 답은 10번이 되겠네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가 왜 틀린 건지. 자,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바가 나왔죠, 바가. 그죠? 바가 틀렸대요. 자, 한번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를 이전의 우상과 다르게 하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를 이전의 우상과 다르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것도 제 생각인데 한국 학생이 실수한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건 한국 학생이 잘못 사용한 것을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자, 역시 이것도 우리식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바짜란 것은요, 뒤에 서술어가요, 뿌통위가 뭔지 압니까? 뭐뭐와 다르다예요. 뭐뭐와 다르다. 여러분들, 바짜는요, 어디까지나 처치가 있어요. 처치. 그 처치가 있기 때문에, 이 처치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동사는, 서술어는 뭐가 나와야 되냐? 타동사가 나와야 돼요. 타동사가. 반드시.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돼요.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어떤 거냐? 처치 가능한 것들. 처치가 가능한 타동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처치가 가능한 게 뭡니까? 뭐 먹다. 먹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 있었는데 먹었어요. 처리된 거죠. 또 안 좋은 예지만은 죽이다. 생체였는데 죽이면 시체가 되죠. 처리된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짜에서는요. 이런 뭐냐면 그 처치 가능한 성격 가지고 있는 그런 서술을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뿌통위 하게는 뭡니까? 뭐뭐와 다르다예요. 바짜는 절대 이 뿌통위하고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뿌통위는 A는 B와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관계동사. 관계동사 뭡니까? 주어하고 목적을 연결시켜준 거죠. 그죠? 이거는 관계동사가 보니까 절대 바하고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당연히 바 대신에 쓰를 쓰겠죠. 쓰죠. 뭐냐? 어떤 환경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다. 한마디 말해서 이러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예전의 우상과는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서 본다면요. 우수한 생활 환경, 순조로운 성장 환경과 개방적인 문화 환경은 그로 하여금 예전과 다른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딴 것들 A, B, D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약간 망설였대요. 요위가 뭐냐, 망설이다죠. 그죠? 근데 그녀는요, 어쨌든 전화기를 들렸대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여성분이 뭔가 지금 받기 싫은 전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받기 싫은 전화 아니고 내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람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수화기를 들기 들었어요. 근데 어떠냐? 전화 그쪽에서는 이상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는 뭡니까? 목소리는 음성이니까 반대 팅다오 같은 거 있죠. 팅다오 이런 동사가 있었는데 이런 동사가 없으니까 틀린 거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요. 여기 비록 팅다오라는 서술은 없지만은 이거 딱 봐도 아, 이것은 전화 그쪽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됐으면 이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이런 것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명언이 되겠죠. 명언. 왜 명언이냐?
자, 먼저 이것도 빙페이가 부시와 똑같죠. 그죠? 부시, 아니다. 부시, 얼시가 되겠죠. A가 아니면 B이다. 그죠? A가 아니고 B이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문제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뭐냐면요. 인터넷 중독이에요. 왕루어 정인 하게 되면 이것은 인터넷 중독은 이투얼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터넷 중독이 어떻게 한 번에 이루어지겠어요?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약간의 습관, 그 다음에 안 그럴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띠에찌야 하게 되면 쌓여서 생긴 것이다. 자, 이건 쌓여서 만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요, 설마 그러겠어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면 중독이 돼버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 이것도 명언이에요. 틀린 거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D번 한번 봐볼까요? 뭐 D번은요, 너무 간단해요. 이분은 대리 수업 선생님이래요. 근데 어디냐? 하나의 금방 퇴임하실 서쪽 지역에 계시는 대리 수업 선생님이시다. 그는 빈곤한 산촌에서 22년간이나 근무를 하셨고 30명의 대학생을 양성했다. 야, 대단하시죠? 산촌님 아무래도 교육 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